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 있듯이 옛 언약에 묶여 살던 사람,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재성이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온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새 피조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맺었던 첫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그런 예법들이 있었다고 해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손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송소라 일컫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원래 성소에 있어야 할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지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던 그 대속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 향로 앞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 안에 만나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은 있었다고 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만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면 늘 불평했고요. 틈만 나면 새 옷인 권위를 도전했고 또한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한 노예에서 해방시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그 언약궤 안에 만나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십계명 돌판으로 담겨져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만나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십계명 돌판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잔망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잔망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은 앞선 말씀과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앞선 말씀에서는 첫 언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첫 잔망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제일은 그냥 그림자였죠. 양의 피는 그냥 그림자였습니다. 지성소는 그냥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은 형제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잔막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우리를 예시적으로 정결하게 할 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개혁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 허락하신 그림자적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선장 휘장이 송소와 지송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송소의 휘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같은 것이 아니에요.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줄이 72개를 엮어 짜서 만든 천입니다. 15cm에 달하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는 당신의 육신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찢어지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진짜가 아닐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외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날때부터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돌아갈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님이신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떠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는 예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교회와 목사님이라 해도 그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 제사도 제사 자체로는 이렇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상대적이고 부수적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왕성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의를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정말 그 말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뭔가 거룩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는 그 말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은 그저 그림자일 뿐 그 말의 내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저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의 내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외식하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가 고백하는 그 말들이 진짜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허무가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되어 성전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